자, 3번. 자, x-y 더하기 z는 0이고, 그 다음에 ex-y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1이야. 맞죠?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 y, z에 대해서 ax 제곱, by 제곱, 맞아요? z, cz 제곱, 그죠? cz 제곱이 1을 만족할 때 abc 구해보래요. 자, 일단, 이거 미지수 몇 개? 3개, 식 몇 개? 2개. 그죠? 그럼 내가 다룰 식을 뭐해? 한 문자? 통이라는 거지요.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둘을 모아줘요. 둘이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2z는 1 이래 되죠. 네. 맞냐? 그러면 x는 2z 빼기 1 이래 될 거고, 그죠? 네. 그걸 여기다가 2z 빼기 1 이렇게 집어넣으면 y는 3z 마이너스 1 이러고 나오죠. 네. 이해돼요? 이 새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A에 2z-1의 제곱에 B에 3z-1의 제곱에 CZ제곱은 이래 되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항등식이지, 항등식. 네. 뭐의 항등식이야, 이제? Z의 항등식이니까 요 Z제곱. 맞아요? 네. 세모 Z 더하기 네모는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맞아? 네. 너가 0 되면 되고 너가 0 되면 되고 너가 1 이렇게 풀면 되겠어? 네.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마 이렇게 풀어왔을 것 같은데? 맞죠? 네. 큰 사람들. 자, 이 방식으로도 다시 하나 풀어와. 알겠지? 오늘 내가 여러 가지 풀을 보여주면 자기가 안 푼 방식으로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다시 봐봐. x-y 더하기 z는 0이고 맞아? 네. 자, 이거는 뭘 뽑았어, 그지? 자, 이렇게 해볼까? 저기서 x는 일단 시간은 이렇게 구했지, 내가. 맞아요? 그리고 내가 xyz 쌍에다가 Z에다가 먼저 0을 넣으면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했다고 알겠지? 여기까지만 한 상태에서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도 마이너스 1 나오네? 맞지?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X에다가 Z에다가 1 넣으세요. Z에다가 1 넣으면 X도 1 나오죠? 그럼 Y는 2가 되네? 인정? 맞죠? 그 다음에 Z에다가 2 넣자? 뭐 넣자고? Z에다가 2 넣으면 X3 나와요? 그죠? 그럼 Y는 5 나오네. 그지? 이거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A 더하기 B가 1 나오지, 얘들아. 맞아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1 나오죠? 맞아요? 9A 더하기 25B 더하기 4C가 1 나오죠? 얘네 여기서 뭐 소거해버려? C 소거해서 이렇게 연립해줘도 ABC 나와요. 지금 한 건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식으로 한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알겠죠? 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풀기 때문에 생각해보라고 해준 거야.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보세요. x의 n승을 x제곱에 ax 더하기 b예요. 맞죠? 쟤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어? 맞죠? 그랬더니 나머지가 2의 n승에 x-1에요. 저 틀었지 지금? 네. 2의 n승에 x-1에 상수 ab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풀이 서술형 풀이 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X에다 뭐 집어넣어요? 2 대입하지, 얘들아. 네. X에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 나오죠? 네. 여기까지 알지? 네.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 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식을 대입하자면. 네. 수치 대입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문자 두 개고 식은 하나죠. 이 표는 안 써도 되는 거야 너네는. 알겠죠? 그럼 내가 다룰 식 이 새끼를 다시 뭐해? 한 문자 통일을 하죠. 알겠어? 그래서 xn승의 x제곱에 ax의 b자리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인정해야 하네. 네. 그러고 나서 x-2의 제곱에 qx고 더하기 2의 n승의 x-2. 그리고 이 생각을 반드시 하세요. 지금 여기다가 2 넣어서 0 만든 거지. 네. 그럼 쟤는 x-1을 0으로 갖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얘들아. 알겠죠? 네.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쟤는 여기서 이렇게 x-2의 x 더하기 인정. 더하기 a의 x-2 이렇게 되고 여기서 x-1을 작동시켜버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러면 좌변이 xn에 x 더하기 2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네. 그럼 x-2의 qx에 더하기 2의 n승 이래 되고 x에다 뭐 집어넣어요? 네. 2대 2 하세요. 그러면 4 더하기 a가 뭐 돼요? 1 되죠. 이해되어야 한대요. 네.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B 나오죠. 이게 서술형 풀이야.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풀어오세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풀이. 자, 빠른 풀이는 여기다 갑시다. 이 새끼가 2를 집어넣으면 0이죠. 네. 그럼 이 새끼가 반드시 x-2를 갖고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이렇게 압축시켜버릴 수 있어요 하나? 네. 그래놓고 x에다 뭐 집어넣어요? 다시 바로 2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그럼 2의 n승에 2 더하기 k는 2의 n승 나오니까 이 새끼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무마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로 전개하면 m이 금방 나오죠.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죠? 니네 오늘 내가 풀어준 거 분명히 두 가지 풀이 해놨으면 두 가지로 해놔. 네. 알겠죠? 자기가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풀었으면 한 가지 방식 더 해서 풀었어. 색깔 펜으로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9번. 자, fx를 x 더하기 1에 3승으로 나눴어. 맞아?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래, 나머지가? x.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래요. 맞아. 네. x-2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죠? q'x 나머지가 4x 더하기 6이래. 맞지? 네. 쟤를 뭐로 나누래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라 이거지? 네. 그럼 ax 제곱 bx 더하기 c예요. 자, 얘도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뭐 풀어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차 통일? 뭐 해보고 싶긴 해요, 선생님 입장에서. 여기 난 문제 보면 딱 아니까 그걸로 나가겠지만.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게 3승. 여긴 제곱, 여기 제곱이잖아. 지금 안 맞잖아, 이 새끼랑. 네. 맞죠? 그러면 쟤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식변형으로. 네. 그럼 qx하고. 뭐 얼마 들어와? 1 들어와요? 네. 맞잖아. 얘로 하면 몫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1 들어오면 되고 이렇게 하면 x 제곱 나오고 저기 4x니까 여기 2x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x 더하기 1의 제곱에 x-2의 q2'x 더하기 얼마? a 들어오고 맞아요? 나머지 2x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되죠? 미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그냥 이 상태 놓고 싹 다 미분한 거 또 갔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선생님 저번에 이런 거 했죠? x 더하기 2의 제곱에 qx 요 새끼 내가 미분 여기 뒤에 ax 더하기 b 있었을 때 맞아 안 맞아? 이거 그냥 내가 미분할 때 x 더하기 이렇게 쓰라 했어. 제곱일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쓰라 했어 안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 미분해 놓고 이 새끼 미분하고 이 새끼 미분하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이 새끼 미분할 때 여기 제곱이니까 얘는 안, 하면 안 돼. 얘 하지 말고 여기서 x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고 저 제곱이니까 알겠지? 제곱일 때만 하라 그랬잖아 내가 저거 저렇게 쓰는 거 알겠죠? 그럼 2ax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빼기 1 넣어서 식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 뭐, 한번 해줄까? 어? 자,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풀이면 이거 할 수 있겠지 이제? 방금 한 거 자, 이 상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세요 뭐라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3에다가 4 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럼 a-b 더하기 c 인정 그 다음에 x에다 2 넣으세요 2 자 2를 넣으면 2, 4, 8에다가 6 더하니까 14고 맞아? 2 넣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죠 얘네 이거밖에 못 만들어지잖아 그죠? 여기서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미분 쟤는 x 더하기 1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3승이니까 똑같이 어, 여기 제곱 남을 건데 상관없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0으로 죽을 거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네. 죽을 거니까. 그래놓고 뭐라 쓰면 돼? 2x 더하기 4라 쓰면 되고, 얘는 역시 x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묶어버리란 말이야. 네. 이해돼요? 안 돼? 이렇게 묶어버리고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써버 2ax 네. 더하기 b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2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z 이거 연립해도 돼요 알겠어? 원래는 봐봐 원래는 이거야 f랑 이 g를 미분을 하게 되면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귀찮아서 이것까지는 네. 곱미분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돼 그래서 내가 제곱만 하라고 그랬잖아 저거. 제곱 이상은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새끼를 인수로 갖고 있게 돼요 제곱 이상은요 알겠지? 이해돼요? 아, 둘 다 해와 네 지금 저 질문이 있는데요 어. 아까 거기서 그 a하고 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어 여기 이렇게 x 마이너스 2에 q2 프라임 x 하고 여기 a 들어오고 아까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었잖아 2x 더하기 1이 아니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아니야? 아닌데? 그건 x 플러스 1 3승으로 나왔을 때 이런 거고 아까 내가 얘로 나온 걸로 변형시켜줬잖아 이 새끼를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어? 이렇게 썼잖아 선생님이 qx고 그죠? 얘로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1이 들어오고 맞아? 네. 그러고 나서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전개하면 x 제곱이니까 2x 더하기 1인 거잖아 그래서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인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다 여기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1 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x에다 2 대입하는 거지 네. 2 대입하면 죽고 여기 2 대입하면 9a 인정 네. 그 다음에 5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 8에다가 6 더하면 14 맞아 안 맞아 그래서 a는 1 나오죠 네. 그래서 너가 1이고 이거 전기에서 빼면 나머지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7번 몇 번? 12번? 아. 12번 자, x의 100승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걔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맞아요? 그때 나눴을 때 몫을 qx 라 할 때 그죠? 나머지 얘기 안 해줬네? 나머지 이렇게 써라 얘들아 이해돼야 안 돼요 나머지 이렇게 쓰고 그죠? q1 구하래요 뭐 구하라고? q1 맞죠? 개수의 합은 q1 맞아요? 네. 개수의 합은 q1이에요 이것도 제일 처음에 x에다 뭐 봐? 집어넣을 게 1밖에 없죠? 네. 맞아요? 1밖에 없어요 그럼 3이야? 0이죠. 그럼 a 더하기 b네. 네. 얘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문자 통일해 주시면 되겠네. 아까는 10변형이라고 해주시면 얘는 10변형도 안 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방금 미식도 부족해서 한 문자 통일 걔보다 걔는 10변형이 되니까 아까 건 그저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뭐야 이거? 한 문자 통일이죠. 인정해 안 해? 네. 그죠? 그 x 100승이죠?
더하기 x 더하기 1. 아 이게 집어넣기 함정통이 아니죠. 니네 왜 그래 미쳤니?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제곱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네. x 더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건 얼마야? 1이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네. 자 연립해주면 b는 2 나오고 a는 1 나오죠? 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2예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더 넘기죠 좌측으로? x 백승에 더하기 없고 마이너스 1. 이게 x제곱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식에다가 1을 넣고 싶은데 이게 어차피 0 되니까 걸리적거려. 그게 날라가 줘야 된다고. 이해 안 돼? 이게 날라가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이제. 네. x-1에 x99 이거 알죠?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쟤는 x-1에 x 더하기 1 qx1에 되고 이게 약분돼서 죽어버리고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는 거네 이제.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되죠? 어? 네. 짝수 차수를 이제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x98 곱하고 x99 곱하고 그래서 1까지 가면 어디다가 곱해? 여기다가. 아 나머지 생각을 안 하네. 아, 네. 이렇게 다시 풀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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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에서요. 그러니까 아 했는데 15번에서 3 차단수라고 했는데 왜 XFX잖아. XFX. F가 3차인데 X 곱하면 4차잖아. 네. 그러니까. 아. 이해했어요? 네. 자, 이제 17번 보세요. 자, F1은 얼마래? F1은 3이래요. F2는 5래요. 맞아요? 네. F3은 얼마래요? 7이래요. 알겠죠? 이때 F12 더하기 F-8을 구하란다.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변화함수 X라 놓으라 그랬지. 변화함수 X. 이 자리가 변하죠? 항상 일단 저 자리는 항상 변해요. 그럼 걔가 FX예요. 알겠지? 네. 그럼 요걸 다 X로 표현해주면 되니까 그게 2X 더하기 1이죠. 네. 맞죠? 그럼 F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다가 여기다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0이니까 x-1, x-2, x-3 이래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플러스 2x 더하기 1이죠. 네. 지금 a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없어요. 이 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a를 구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f12, f-8이니까 이거 직접 집어넣어보면 F12죠? F12 집어넣으면 A 11, 19에 네. 맞아요? 25 이래 되고 F-8은 A에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 되지 얘들아? 네.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돼서 이거 둘이 더하면 그냥 A는 죽죠. 네. 알겠어요? 네. 대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거. 많이 고민했을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fx를. fx를 x-1, x-2, x-3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인정하죠? 몫은 역시 상수죠, 이번엔. f가 3차니까. 그래서 x에다 뭐 놓고? 1 넣고, 맞아요? x에다 2 넣고, x에다 3 넣어서 나머지 구할 수 있니, 없니? 나머지는 구할 수 있죠? 네. 1 넣으면, 얼마야? 0으로 죽잖아. 네. 그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래 되고, f1이 3이라면, 이게 3이네? 이렇게 하면 3원 1차니까 abc 나와야 안 나와요? 더 나오죠? q는 못 구해요, 또. 알겠어? 그럼 똑같이 f12, f-8, 저것도 해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는 이래요. fx는 a에 x-1, x-2, x-3 이거 똑같죠? 네. 왜 1, 2, 3을 잡았는지 알겠죠? 1, 2, 3을 알아요. b에 x-1, x-2 두 개만 쓰고 c에 x-1 쓰고
이렇게 써도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거 죄다 A로 통일을 시킬 수 있죠 이번에. 네. 네 문자 세 개, 문자 네 개인데 식 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다 통일시켜 놓고 하기에는 좀 빡세죠. 자, 이건 언제 써먹냐면 니네가 여기 있는 수가 규칙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이 새끼. 이 새끼. 이해되는데 이 새끼는 지금 엑셀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이렇게 붙어있는 새끼가. 그럴 때 이게 월등히 편해요. 알겠어? 그런데 저렇게 엑셀에 규칙이 없을 때 얘나 얘를 쓰는 건데 추천 밑에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해되면 돼요. 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알겠죠? 둘 중에 하나 쓰세요. 네. 알겠죠? 나 같으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 몇 하나 잡아서 연습해보겠어, 되나? 네. 저기에요. 엑스마에 곱하기 엑스마 3하고 마지막에 엑스마 3일 때는 문제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B 그러니까 B값이 어떻게 달라지니까 엑스마에 곱하기 엑스마 3으로 쓰고 C 곱하기 엑스마 3으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셋 중에 알겠지? 여기 셋 중에 두 개 여기다 쓰고 둘 중에 하나 여기다 쓰면 돼. 알겠지? 네. 첫 번째 건 세 개 다 쓰고 그 다음에 셋 중에 두 개 쓰고 이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알겠죠? 상관없어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20번. 자, 8x 몇 승에? 8x 3승에 마이너스 8x 제곱 맞아요? 네.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래. 인정? 이게 A의 2x-1의 3승 B의 2x-1의 제곱에 C의 2x-1의 D죠. 선생님 보세요. 이거 서술형 때문에 원리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저게 불편한 게 니네가 저 2였던 거 아니야? 저 2 때문에 불편했던 거지? 네. 근데 어찌됐든 제가 0이 되는 2분의 1로 계속 나누세요. 8이 뭐 4예요? 네. 얼마야? 뭐? 마이너스 4야? 네. 마이너스 2야? 네. 그럼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3이야? 3 이래 되네? 네. 자, 여기까지 한 번씩 구현해봐. x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네.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더하기 3 맞아요? 네. 자, 쟤는 8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죠. 옥자리. 네. 이해돼요? 자, 쟤를 다시 2분의 1로 나누죠. 8이죠? 4죠? 네. 0이죠? 0이죠? 8이 6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저 자리는 뭐로 나눴어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죠. 맞아 안 맞아? 네.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고 몫이 8x 맞아요? 네.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인정하죠? 자, 다시 저 새끼를 2분의 1로 나눠요. 그럼 8이죠? 4죠? 4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럼 다시 이 새끼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어. 맞아? 네. 그럼 목자리가 얼마죠? 4. 목자리가 8이죠? 네. 아, 나머지가 4죠? 네. 이해 돼요? 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맞아요? x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맞아? 맞지? 네. 그래놓고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6이고 맞아요? x 마이너스 2분의 1에 8 더하기 4 인정이 안 해?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8이 요 8이 지금 요 8이죠? 네. 네. 그죠? 여기 있는 4가 요 4예요. 맞아? 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이 요 마이너스 6이죠. 네. 여기 있는 3이 여기 있는 3이에요. 맞니? 네. 전개해봐. 그럼 이렇게 이렇게 3개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8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인정. 세제곱. 맞아? 세제곱이요. 세제곱.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죠. 네. 4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네.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이게 원리야.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알겠죠? 왜? 이거 2분의 1이면 항상 내가 1차의 계산 1로 보는 거라 그랬지. 네. 근데 여기 2x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이걸 뭐로 나누면 돼?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되니까 얘 8로 나눠버리면 되죠. 네.
제곱 안에서 2로 나눠서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4. 여기다 2 곱하니까 얘는 2로 나눠버리면 이제 나와요? 네. A, B, C, D죠. 네. 요 원리 집에 가서 다 한번 써라. 서술로 나오면 써야지.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질문도 이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 막기 위해선 뭐 하면 되니? 전개요. 계속 비교법을 넣죠. 전개하는 거 되게 멍청한 짓이야. 할 게 너무 많다. 전개를 좀 뽑아내서 좀 센스 있게. 그럼 A는 1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여요. N은 보이잖아. 네. 그 다음에 쟤는 그럼 3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죠? 3배 앞에 거 제곱 뒤에니까 12x 제곱 인정이 안 해. 네. 더한 여기는 4bx 제곱 아니야? 네. 이게 얼마면 돼?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맞아야 되니까. 네. 이해돼 안 돼? 어쨌든 맞아야 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맞아야지. 네.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100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4승에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1이 개수가 정수인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라 그랬지? 네. 자,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이게 보기차식 인수분해인데 그냥 봐서 인수분해되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봐서 인수분해 될 때는 A가 뭐야? A가 그냥 봐서 인수분해가 되려면 A는 뭐면 돼? A는 뿔마 2면 되는데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해볼까요? X4승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쟤는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얘는 되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x 4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안 되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풀이를 한 거야? 그냥 봤을 때 인수분해 되게끔 만들어 준 거지? 근데 그냥 인수분해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합차 이용하는 거잖아 얘들아. 네. 그럼 a 더하기 2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되죠? 그럼 쟤는 x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a 더하기 2의 x 제곱이니까 문제에서 개수가 정수라며.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제곱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a가 자연수라며. 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새끼가 최소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새끼가 뭐의 제곱? 2의 제곱 가능하죠? 네. 맞아? 네. 3의 제곱 가능하고 10의 제곱도 가능하네? 이해돼 안 돼? 돼요. 이해돼? 네. 맞죠? 네. 그럼 내가 몇 개 있어? 이제 A를 불러봐. A는 하나 뭐야? 시작이 저기 A가 지금 2가 하나 있잖아. 맞지? 네. 여기 A가 2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도 A가 2가 하나 나오네. 중복되네? 이해돼 안 돼? 네. 맞지? 중복돼. 그러니까 저 카운트 안 하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몇 개 있어? 아홉 개 있겠네? 이해돼 안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네? 네. 인정해야 안 해. a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하지? 근데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정해요? 근데 뭐부터 가능해요 또? 1의 제곱 가능하지? 이번에 네.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9의 제곱까지 가능하네? 100이 되면 A가 100을 넘어가잖아. 네. 인정해 안 해? 그럼 여기도 몇 개 있어? 9개. 합쳐 몇 개? 18개.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그냥 봐서 인수분해 되는 거 알겠지? 그렇게 하나 했고 그냥 봐서 인수분해 안 되면 선생님 알려준 대로 보기차식 인수분해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합차를 유도한다를 이용했어요. 알겠냐? 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전부 받아라. X 제곱에 2XY 마이너스 3Y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4Y 더하기 4죠. 이게 개수가 그거 아니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내리지? 네. 그럼 일단 내림차순 인정. 네. 내림차순 더하기 2y 더하기 a의 x 보니까 요 뒤에는 문자가 하나도 없잖아. 네. a라는 문자가 안 들어있다고. 그죠? 네. 그럼 그냥 인수분해 되는 새끼 아니야? 네. 3y y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러면 되겠네?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여기 2y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나 그냥 바로? 네. 그럼 여기 a는 4 나오네? 네. 자, 이렇게 푼 사람. 잘했어. 판별식 뒤에 있는 0 쓴 사람. 고르, 이거 풀어와? 네. 알겠죠? 어. 이게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알겠죠? 그리고 너는 넷은 뒤에 있는 0으로 써 풀어와? 네.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0번. 자, 3x 3승에 얼마? 더하기 k-3의 x제곱 더하기 6-k의 x 마이너스 6이죠. 네. 자, 개수가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네. 바로 되죠. 네. 뭐 늘렸는데요? 네. 일단 내가 조립자 거 바로 쓸 때 이거 없앨 수 있는 거 찾아보라 그랬어. 네. 저거 안 보이면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인수분해 돼요. 네. 알겠죠? 문자 두 개죠. XK. 네. K 1차고 X3차예요. 그럼 K에 낮은 차순 문자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인수분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더 편해요. 알겠죠? 이거 볼 줄 알면. 내가 뭐하라 그랬어? 문자를 없앨 수 있는 값부터 조립제법으로 가자 그랬지? 네. 1이에요 1. 그럼 3이면 3 넣으면 K이고 K이고 6이고 0이죠? 네. 네. 그러면 쟤는 X-1에 개수가 정수니까 저 새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인정해야 하네요. 개수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K는 A 더하기 3B죠? 맞아요? 네. AB는 6이잖아 이제? 인정해야 하네. 네. 개수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 새끼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B가 클수록 좋으니까 1하고 6일 때 최대 나오겠네? 네. 그죠?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일 때 나오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쓰세요. 네.